아, 진짜. 아, 저 그냥 요리조리 꼬리 흔들면서 다녀와줘. 뱀띠 말씀하시는 건데, 7, 8월에는, 어쨌든 보면은, 이 자연의 섭리에서도 보면 뱀이 한창 활동할 시기예요. 표현하자 하면. 근데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할 시기인데, 우리 애기 씨가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거든요. 뱀의 새 혀치처럼 말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해요. 뱀의 새 혀치처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어. 그 말은 뭐냐면, 남들 앞에서 본인이 가식적으로 행동하면, 본인도 가식적으로 행동하면서 계산을 때리면 본인 자체도 그렇게 역으로 당할 수 있는 사주를 조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달에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기운을 잘 타셔야 돼. 그달에는 좀 입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 뱀띠 분들은. 짚어주시니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다가 우리 소띠가요, 이제부터 조금은 피는 시기예요, 호랑이띠랑. 5월 지나서 핀다 했지요. 호랑이띠랑 소띠랑, 근데 뱀띠는 조심하셔야 돼. 호랑이띠랑 소띠랑 용띠가 조금은 피는 시기야. 근데 조금이라고 표현한 건 그거야. 딱 잘라서 크게 운은 못 봤지만, 대체적으로 운기가 좋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장을 옮기셔도 무방하시고요. 거기에다가 내가 이사를 해야 돼도 무방하시고.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큰 구매,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그러니까 구매 단위가 확연하게 큰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망설이지 말고 사셔도 무방하세요. 원래 물건을 잘못 들이거나 이사를 잘못 가면 큰일 나거든. 근데 그달은 괜찮으시니까 그 달에 맞춰서는 이사 가셔도 되고, 뭐를 구매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 없이 움직이셨으면 좋겠고.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절대로 무서운 데 가면 안 돼? 무서운 데를 말하는 거는 우리 애기 씨가 사자를 뜻한 사자, 저승사자라고 표현하지요. 그거 말은 뭐겠어요? 상문이 꼈다는 소리인데, 상문을 가진 쪽에는 가시면 안 좋아요. 장례식장이라든지. 이쪽에 가시는 걸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호명한 띠들은요. 왜냐하면 아셔야 되는 게 그건 거예요. 특히 뱀띠는 더 조심하셔야 돼. 뱀띠는 아까도 첫 번째도 조심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호명한 띠들은 꼭 상갓집을 그 달부터 3개월 동안 되도록이면 안 가셨으면 좋겠어. 근데 사회생활 하면서 안 가실 순 없잖아. 그러면 내가 상갓집 갔다 왔을 때그 비방을 말씀드릴게. 상갓집을 어쩔 수 없이 가셨어요. 앞에 호명한 띠들이 호랑이띠, 용띠, 거기에 소띠, 거기에 뱀띠, 특히 뱀띠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쌓아왔던 게 상문이 껴버리면 다 막혀요. 그 말은 뭐냐? 이쪽 세계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영적인 존재들이 막아버립니다. 그걸 우리는 막아왔다 해요. 기의 흐름이 그렇다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맨날 거기 귀신 붙었어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풀어서 드리는 거고, 거기에 또 아셔야 되는 게 상갓집을 갔다 오셨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근데 가족적인 일에서 상문이 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예외입니다. 가족은 가야지요. 갔다 와서 그래도 나한테 해가 안 될라 하면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근데 그게 직계 부모라든지 뭐 이런 거는 예외입니다. 그거는 그건 다른 쪽으로도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셨을 때 다녀오시는 길에 아주 큰 휴게소나 아니면 편의점, 대형마트, 화장실 가세요. 화장실 가셔서 볼일을 꼭 보세요. 그리고 손을 꼭 닦고 나오세요. 그 말은 뭐냐면, 무더운 혼이, 무더운 마가 기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은 음의 기운이 강하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칫간이라 해서 누지고 처지고 말도 안 되는 악기잡기, 요기사기들을 그쪽에 다 놓고 온다는 하나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놓고 와서 잊어버리잖아. 너무 큰 데라서. 사람도 많고, 어디 묻어가야 되나 하고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들렸다 오시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그걸 못했어.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혀 있거나, 요새는 영업시간도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안 되실 때는 집에 화장실. 제일 먼저 집에 들어가서 화장실부터 가셔서 옷을 다 벗으세요. 그래놓고 거기다 하루 저녁 재우셔. 그런 다음에 나와서 안방으로 바로 들어가요. 그럼 끝.
이게 최대 알려드려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사주마다 달라. 조상 까물인지 일반 분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7월자로 봤을 때 우리 소띠가 좀 많이 울어야 되는 격은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나 조금 고비가 많아요. 이번 연도에는. 근데 특히 이번에 여름짝에 됐을 때 좀 더위가 막 기승을 부릴 적에는 조금은 움츠려야 되는 사주가 있어. 운은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해서 내가 아예 못 받는 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연애운 쪽에서 많이 약하다 하거든요. 연애 쪽에서 7, 8월에 조금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모임을 가거나 한참 움직일 때야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란 말이야. 이때 사람을 만나도 연애를 하더라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게 조금 약하니까 좀 서운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8월, 9월 지나서 좀 추워졌을 때 그 운이 오니까 그때 돼서 9월, 9월쯤에 오니까 그때 돼서 생각해보세요. 연애는 소띠 여러분들. 그리고 8월 돼서는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앞에 호명한 모든 띠들 다 물 조심하세요. 죄송한데요. 여름이라서 물 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요. 물가에 가더라도요. 말이 안 되게 사고가 일어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해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시라고 무당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당은요 보여요. 정말 들려요. 근데 다리가 부러지거나 죽을 수 있어요 라는 단어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달에 꼭 물 조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익사사고가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은 특히나 익사사고가 많을 거예요. 갑자기 구군이 되네. 익사사고가 왜 많냐 하면 갈 데가 없어지거든. 더 이상은 산천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 없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노가 옆에서 구해줄 수가 없어.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익사야. 거기에다가 더운 날이니까 당연히 물로 가겠지요. 코로나가 감기처럼 될 거니까 아시겠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앞에 호명한 띠분들은요 꼭 제발 조심하고 조심 좀 하면 안 돼. 그래놓고 다 다쳐놓고 죽어 삐고 와갖고 구태달라 뭐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해주노? 사람은 못 살립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한을 풀어줄 수는 있지. 안 다친 사람에 대해서 다치지 않게 해줄 수 있지. 그러니까 때하고 시를 잘 맞춰서 이 달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으면 꼭 조심할 건 조심하세요.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기니까. 끝!